왠지 배치기 할 것 같아 느낌에. 근데 이렇게 되면 과연 누가 진짜 이 순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은지원 1033. 자 이제 은지원 선수가 입장을 하겠습니다. 은지원 선수 세 번째 시도입니다. 항상 무서움이 있지만 뛰고 나서 이렇게 짜릿함이 있잖아요.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네. 은지원 보여줘. 은지원 보여줘. 화이팅. 자, 화이팅! 은지원 선수가 이쪽을 한번 보면서 선생님께 인사를 했고요. 네네. 잘 가다듬고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천천히 우리... 심호흡 한번 해주고요. 그 각도 그대로, 그 각도 그대로. 오, 기다려라. 그렇지. 아, 잘한다. 예뻐져요, 잘하죠. 천재성 미소예요. 와, 진짜 뭐야, 50개. 졸라가 다 있어? 괴물이다, 괴물 진짜. 도전을 해서 아마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. 막 눈물 안 나오는데 갑자기 막 눈물 닦고 있는데 은지원 선수 지금 저렇게 입고 되니까 말 들어야 된다고. 은지원 선수는 20.25를 가져가게 됐습니다. 이상으로 스타킹과 스프링 다이빙 경기를 마치겠습니다.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수준을 제공합니다. 물러나지 않고 겁먹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다. 자 후회 없나 마지막 도전. 2013 김천시 회장배 다이빙 국제 마스터즈 대회 이제 플랫폼 경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선수들이 이제 입장을 하는데요. 유이 화이팅! 네. 자 유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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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제 보이지 않았던 우리 선수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. 이인호션이다. 이인호씨. 윤종신씨 이제 또 등장을 하고 있고요. 윤종신씨. 강호동씨, 김현중씨, 윤시우씨까지. 자 이제 우리 선수들이 총력을 다해서 펼치게 될 플랫폼 경기입니다. 자 과연 플랫폼 경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. 총 선수는 34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3m 스프링보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플랫폼이 더 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. 네. 예. 스프링 경기는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어렵지만 네. 플랫폼 같은 경우는 스텝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예. 일반 마스터드 분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. 그렇습니다. 원인, 이 다이빙을 시작하게 된 계기, 윤시현 선수가 드디어 이제 플랫폼 경기에 나오게 됐는데요. 그렇습니다. 네. 윤시현 선수는 맥주병이었거든요. 네. 물을 그렇죠. 정말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네. 좀 친해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네. 그 수영도 못하던 윤시현 선수, 오늘 대박 반전 있습니다. 아, 윤시현 선수가 또 반전이 있습니까? 네. 그렇습니다. 와! 와! 자 어쨌든 우리 선수들 기대가 됩니다. 자 여자 선수들부터 플랫폼 계단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. 103미 101미 5m. 자 네. 앞으로 서서 반 구부린
자세입니다. 자, 네. 이제 뛰어도 된다라는 호각 소리가 있었고요. 네. 자, 첫 번째 주자 백선미 선수가 준비